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아들을 장가 보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너무나 고통이 심해졌다. 이유가 무엇이냐? 돈 문제다. 며느리와 자식으로 인해서 돈 문제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피가 마른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의뢰한 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비단 이 사주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분명히 이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사주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며느리와 자식과 관계에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이유를 사주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1955년생, 현재 68세입니다. 여하튼 장가를 보냈습니다. 자, 이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 자, 이 사주를 가지고 자식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당연히 아들입니다. 이건 아들. 그리고 며느리 문제로 돈 문제. 돈, 여기서는 문서입니다. 집문서. 문서 문제로 왜 도움을 주지 않냐? 이 부분 갖고 피를 마르게 한다. 한번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일간을 신금을 갖고 있는데 이 글자를 한번 지우겠습니다. 사주에서 일간. 이 사람은 가지고 태어난 게 신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신금. 신금. 배우자 자리는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 신축 일주는 배우자 자리에 본인은 금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축 속에 신이 이 안으로 곧장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자묘라 그럽니다. 자묘. 스스로 자자. 자묘, 스스로 묘궁에 들어간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자묘궁이라 그럽니다. 궁 자체. 자묘궁. 자, 배우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배우자로 인해서 가슴앓이, 속앓이를 하는 사주, 아, 일주가 60개 일주 중에서 이 신축 일주도 대표적입니다. 배우자 문제로 가슴앓이 한다. 이 사주는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온 사주입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이 고세에 나오는데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일주다. 자, 그런데 신축 일주를 갖고 있는데 신이란 글자는 뭘 좋아하느냐? 신이란 것은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보석. 보석을 이야기해 주는데 얘는 임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수. 보석은 물로 씻어줘야 한다. 그래야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자기 값어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반드시 신금은 신금 일주는 사주에서 반드시 임수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 임수가 생명이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사주 다른 글자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임수가 있냐 없냐, 사주팔자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격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임수가 있으면 괜찮다. 어느 정도 격이 있다. 얘가 없으면 신금은 물로 씻지 않으면, 물에 의해서 씻기지 않으면 보석으로서의 값어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상품 값어치가 없거나 자기의 역량을 펼치질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가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도세주옥. 질그릇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세주옥. 질그릇도, 질그릇 속에 씻을 세자, 구슬주, 구슬옥. 그릇에다가, 질그릇에다가 놓고 물로 씻으면 보석은 반드시 거기서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신금은 인수를 만나다 반드시 도세주옥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금에게 있어서 인수는 누구냐? 육친관계에서는 신금에게 있어서 인수는 자식을 상징해 준다. 자식. 자식. 신금에게 인수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신금은 뭘 보고 사느냐? 자식 보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금에게 있어서 병화. 병화의 유무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죠. 병화. 병화가 있을 때 빛이죠. 빛. 빛으로서 보석을 비춰줬을 때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로 씻겨주고 병화로서 빛을 비춰줄 때 최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신금에게 있어서 임과 병화를 뭐라고 그러냐? 진신이라는 겁니다. 진신. 진신.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유무, 이 두 개만 있어도 아무리 사주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 이 두 개만 있어 기본은 먹고 간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만약에 화기가 많을 때는 사주 구생에서 화가 많을 때는 당연히 수 기운 자체 임수가 생명이고 수가 사주에 너무 많을 때는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병화가 생명이다 이것만 참고하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개가 있을 때 얘는 진신으로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육친 관계선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자, 사주팔자에서 임신과 아니 그 임수와 병화의 유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식 여기는 자식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자식 자식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자식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뭐냐? 수, 목, 화, 화에 해당이 되겠죠. 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된다. 화가 이 사주에서는 누구를 상징을 해주냐? 화가 바로 며느리를 상징해준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며느리하고 며느리하고 배우자가 똑같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화의 유무를 보자. 화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배우자, 아니 그 며느리 보기 좋은 것이고 얘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며느리로 인해서 소갈이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신축을 갖고 있다. 신축, 신축. 자, 신축인데 예를 들면 을미다 그랬으면 을미. 그 다음에 이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그 다음에 갑옷이 이렇게 했습니다. 갑옷이. 자, 다시 이야기해봅니다.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임수가 누구를 상징해 주냐. 조금 전에 도세 쪽이고 신금에게서 임수가 생명이죠. 가장 중요하죠. 얘가 임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상징해 준다. 자식. 자식. 그런데 이 임수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봐야겠죠. 살아있냐 괜찮냐 힘이 있냐 없냐. 그런데 임수가 있지만 밑에 지지에 어느 곳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밑에. 화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화기운 자체가.
그러면 화가 이렇게 강하면 화기운이 많단 말이에요. 화가 많으면. 화가 이렇게 많으면 오미하 화가 많으면 숙 물은 뭐냐? 뿌리가 없고 한 여름철이죠. 한 여름철에 이 물은 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증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가 수증이라고 합니다. 수증. 화가 수증. 증발될 증기입니다. 화가 많으니 물이 증발된다. 그러니까 얘는 증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증발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식이 증발된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사주가 자식을 낳지를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 이 사주가 30대에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자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오랜 세월 키워온 것입니다. 거의 30년 넘게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낸 것이고 임수가 있는데 신금에게 인수가 있는데 밑에 뿌리 기운 자체가 약하다. 여기서 이제 좀 고급스럽게 좀 들어가면 이게 오라는 글자가 자를 하나를 도충해 온다. 이것은 조금 깊게 들어갈 때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잠깐 제가 제끼고 어쨌든 얘가 증발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증발. 증발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남과 동시에 태어남과 동시에 자식에 관계된 기운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어느 것에 대운에 의해서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주 원국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식은 낳지 않았다. 아이 있는 남편에게 가서 그 자식을 키워주었다. 30년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임수가 화의 기운 자체가 화가 배우자와 동시에 배우자와 며느리를 상징해 주는데 화 기운이 이 속에도 화가 있고 여기도 화가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화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에 의해서 신금 자체도 물도 증발이 되지만 신금 자체도 여기도 굉장히 공격을 당한다. 녹아내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신랑이 결혼해서 좀 살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반신불수가 됐죠. 그래서 평생을 들어누워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사주가 살아왔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버티느냐, 다른 사람한테 가자고 도망가자고 왜 버티느냐, 신축은 배우자 문제로 인묘되어 죽었다가 다시 토생금 살아납니다. 환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축은 실질적으로 이 속으로 인묘되고 죽지만 다시 토생금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강한 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신축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자기 색깔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신랑 문제가 있어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견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거의 30년 넘게 잘 견뎌왔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를 별로 살갑지 않게 잘하지를 않는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이죠. 처음부터 너무나 자기는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 너무나도 모든 부분에서 예의가 없다.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끝까지 자기는 결혼한다 해서 자식 이격 없는 부모 없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에게는 폭탄입니다. 폭탄. 명절 때 오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사건건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녹이느냐?
이 사주에 화가 많기 때문에 화는 신금 자체는 가장 싫어하는 게 신금은 가장 싫어하는 게 정화를 가장 싫어합니다. 얘는 완성된 건데 얘는 녹인다는 거죠. 완성된 걸 녹이니까 형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정화를 가장 싫어하는 이 정화가 이 사주에서는 며느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정화, 이 속에 있는 정화, 이 속에 있는 정화 공격을 당하니 신금이 아무리 의지가 강건해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고 두야 하죠. 아이고 두야가 뭐냐? 오행사 목에 해당이 됩니다. 뇌를 이야기죠. 뇌신경. 그래서 화에 의해서 결국 목도 탄다. 화다 목분. 화가 많으니 목이 탄다 이렇게 보겠죠. 뇌가 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그스심 걱정 속에서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칼에 베었죠. 단칼에 베었습니다. 끝내라. 함께 개입하지 말아라. 문제는 뭐냐. 이 사주에서 5년 전에 신랑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1년 지나면서 하나 있는 집 하나를 가지고 집에 대한 것을 이 아들과 며느리가 자꾸 이 집을 가지고 돈을 대출해달라 돈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집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달라 하는 것이 이 사주의 지금 현재 가장 골치 아픈 건입니다. 실제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고 자기를 잘 키웠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잘 해왔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 신랑을 쑤셔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며느리에 먹혀가지고 이 아들이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게 그렇지 않은데 자기 친엄마가 아니니까 친모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남긴 재산 집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정한 비율을 달라 그것을 한 번에 좀 털어달라 대출 받아서 털어달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분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로써 저를 하소연하면서 온 겁니다. 자식을 함부로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과연 자식을 그냥 계속 끌고 가느냐 과연 이게 계속 그냥 며느리를 예를 들면 그대로 뜻을 받아주고 나머지는 설령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해도 30% 40% 대출을 해준다 해도 결국 나머지 있는 것은 야금야금 다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겠죠. 근데 안 줘야겠죠. 이때 이 사주에서 대운이 들어오는 것이 대운의 흐름을 보자. 대운의 흐름. 개미 이렇게 나오죠. 개미. 갑신 이렇게 나옵니다. 갑신. 을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이렇게 나옵니다. 무자. 기축 경인. 경인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는 대운이 10대운입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현재 무자 대운에 들어왔습니다. 무자 대운. 68세죠, 68세. 여기서 63세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5년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자 대운이 되면서 뭐가 문제가 있냐? 자, 무토가 들어왔습니다. 무토. 이 사주 무토. 무토는 이 신금에게 있어서 뭘 이야기하면 정인을 이야기합니다. 정인. 문서를 이야기했죠. 문서. 문서가 들어와서 뭘 갖고 귀찮냐면 여기 천간에 들어서 임수를 토목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토극수. 얘는 육체에서 뭐냐? 자식이죠. 자식. 아들이죠. 아들과의 관계에서 토극수를 하니까 얘가 여기서 들어와서 문서를 갖고 얘를 극하니까 얘는 지금 나름대로 지도 죽겠다 그러겠죠. 나 죽겠다 하겠죠. 왜? 자기 물량이 없는데 여기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리가 자식과의 문제를 갖고 문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는 뭐냐? 자는 좋죠.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와서 좋은데, 얘가 지금까지 얘가 없을 때는 도충해서 잘 썼는데, 얘가 여기서 들어와서, 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도충작용이 없어지고 좌우 상충을 때리면서 왕자충발이라고 그래요. 왕자충발. 이렇게 왕한 것을, 왕한 걸 건드리면 왕자충발, 쇄신발. 왕한 것을 건드리면 쇠한 것이 뿌리째 뽑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들어와서 좌우 상충을 때리는데, 상충을 때리고 토국수를 하니까 얘도 골치 아프고 얘도 지금 좌우 상충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 신금에게 쓴 임수는 자식도 해당해 드리면 건강 수명을 상징해 준다는 거죠. 수명. 식상 자체는 수명을 상징해, 수명을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나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며느리죠. 여기서 며느리하고 이제 이 사주에서 이때 배우자가 사망하고 며느리와의 문제에서 2차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2차전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얘가 이기냐? 얘가 이기냐? 얘가 이긴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좌우, 이 오자가 왜 이깁니까? 어떤 근거로 이깁니까? 얘가 워낙 강하니까. 강하니까 얘가 뿌리가 뽑힌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들어와서 얘를 결국 이겨먹지를 못하고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언제 깨집니까? 이렇게 들을 때는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이겠죠. 이렇게 보겠죠. 을사, 병호, 정미, 2025년도, 6년도, 7년 때 빠밤 나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사주에서. 이때는 정말로 이 부부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며느리가 나는 신랑하고 이혼할래?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이때는 털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하나 있는 집 하나. 달랑 그 집 하나 있는 거 30년간 그 병든 남편을 돌보고 해온 그 집 하나를 지금 집값이 올랐다 해서 그것을 털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뭐냐?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해결책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축이 들어옵니다. 기축 자체가. 축이 들어온 건 뭐냐? 이때는 여기보다 조금은 그래도 안정이 됩니다. 안정.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69세까지는, 70세까지는 이 사주가 68세인데 앞으로 2년 정도는 참아내야 하는데 그 2년 지나고 을사, 병우, 정미년까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사주가 과연 5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냐, 이 5년을 이 사주에서는 버려라. 다 버려라. 자식도 버리고 며느리도 버리고 여기서 도와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재산을 분배를 해준다고 해서 이 사주에서 만족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주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좀 쉽게 이야기하지만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뭐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며느리 사유에 의해서 또 어떤 힘들고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 결국은 자식과 배우자로 인해서, 자식의 배우자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도 그 부모는 거지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례 중에 한 사례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는 안 되니까 절대 주지 말라. 자식을 버리자. 며느리를 버리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경우 그래도 자식에게 대주는 게 좋은 건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대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주가 대줘도 이 자식과 며느리가 만족하고 그 집을 팔아서 30%를 다 떼줬을 때 그 30%를 먹고 관두느냐? 사주에서는 관두지 않는다. 끝까지 다 홀라당 빼서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가르쳐주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주에서의 사주 명략에 이런 부분은 명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